좋아만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괴였습니다.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오다가 일요일을 맞이하여 날씨가 괴였는데요. 또한번또 비가 오겠죠.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날씨가 뜨겁습니다. 어휘를 정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단어에 의한 촬영을 한번 사진이나 동영상 하려고 봤는데 너무 덥습니다. 뭐 날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연로하신 부모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오늘 정말 날씨 좋습니다. 오늘은 뭐 저번에 또 먹방을 하다 보니까 심심찮게 재미있네요. 혹시 여러분 계란말이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먹고 있는데 계란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공통적인 요리죠. 먹을 것이죠. 먹을거리죠. 그중에서도 제가 이 혼자 살다 보니까 주로 밥을 제가 해 먹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더 맛있고 재미난 코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은 그 동영상에서 본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를 봤더니 일본에서는 완전히 계란 공장이 있더군요. 그 사각 팬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일본은 또 달게 먹는데 저는 한 번에 해 먹어 봤는데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전혀 계란 달게 못 먹겠고 게나 파나 계란 등등을 넣어서 먹는데 저는 동그란 팬을 갖고 있습니다. 동그란 팬에다가 사각적인 느낌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 나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입니다. 방금 만든 것입니다. 동그란 팬에다가 거의 이만한 팬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골든 브라운에 아주 보기 좋죠? 이게 맛이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을 우선 구석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이거 방금 구워낸. 아, 역시 맛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간이 적절하게 배어 있다는 것. 계란 특유의 맛이 납니다. 네. 거기다가 바탄지 마가린이 좀 섞어서 먹었더니 기름 맛과 더불어 맛있습니다. 한번더 먹습니다. 자, 우선 구석을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나죠. 역시 간이 짭짤하게 너무 짜면 맛이 없고 싱거우면 또 그렇고 맛있는데? 그 동그란 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재미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파와 고명이 안 들어간 것이죠. 파와 당근, 기타 재료 고명이 안 들어간 것인데 순수
계란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소풍 가기 전에 김밥에 넣는 계란 그 맛입니다. 아, 맛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동그란 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넓적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고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어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모음집입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게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98, 569, 680, 573개에서 네 개의 섹션입니다. 총 2420개의 단어인데, 처음 파트는 쭉 나와 있는데요. 선매권이 있는 그런 단어로 시작해서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고요. 뒤로 갈수록 이게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섹션, 네 번째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눈에 또는 귀에 많이 익은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심지어 amateurish, 아마추어 같은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좀 듣기 어려운, 잘안 듣는 단어죠. 뉴스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많이 볼수 있는. 알비츄레이더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회화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게 힘이 있죠. 여기 보다 보면 어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원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요거를 정리를 한 것이고, 또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GRE에 상당히 많이 겹친 게 많습니다. GRE에 나와 있는 게 보통 이게 한 대충 2,500가가 되는데, 그리고 이 2,500개 중에서 100개의 단어를 또 선택했더라고요. 100개. 2,500개 중에서 그 100개 많이 쓰인다는. 많이 쓴다는 건 자주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익숙한 단어들이 많,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회화에서는 많이 안 쓰이지만, 문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신문이나 뉴스 등등에서. 그 책, 일반 책. 되게 마음에 드는 힘이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개를 정리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재밌는 펀이 하나 있죠. 어원을 쭉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암이 나오죠. 암, AM 또는 M, 에이미 등등 있는데, 영어에서 암은 love,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사랑.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어가 amicable이죠? amicable. 사랑스러운, 상냥스러운. amicable이 있고, 그 다음에 amity, 우호, 친선. amity, 친선, 우호 등이 있습니다. 다 이제 사랑과 관련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amenity, 두 번째 액센트가 있어서 amenity라고 하죠. amenity, 편의시설, 안락시설, 뭐다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암은 러브가 있죠. 이건 이제 영어에서 본 측면이고, 또 암이 한자로 들어가거나 또 종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 움켜먹을 암, 움켜먹을 암, 이거를 움켜먹다 또는 손으로 움켜먹다, 그런 것인데, 불교 영어 옴, 옴이란 게 없으니까 이걸 암이라고 나타내죠. 암. 그래서 불교 범어 옴의 음역자 암. 암.
또 하나, 영어에서 IM을 줄여서 암이라고 그러죠. 암. 쭉 보다 보니까 한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또 한글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암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은 병입니다. 병. 몸속에 이제 돌덩어리 같은 게 생긴 그런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암컷, 수컷 할때 암. 여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암자라고 하죠. 암자. 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할 때 암. 그렇지 말고 암. 암. 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전혀 어떠한. 암 때나 와. 아무의 또 줄임말이죠. 아무. 전혀 어떠한. 아무 때나 와. 아무렴. 뭐. 그런 등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 물의 방언. 물의 경상도 말인데, 그걸 암이라고 하더군요. 아, 나는 그쪽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상도 방언으로 물을 암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AM, 암, 참 재밌습니다. 암, 꼭 해내고 말아야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암 해내고 말아야지. 암. 야, 그러면 오늘 제가 만든 계란말이 한 조각을 먹고 마치죠. 암, 맛있고 말고. 암, 그렇지, 그렇지. 네.